희양목 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하였다. 조경이로 해놓은 희양목 나무에 꽃이 피면은 꿀벌들이 꽃 속에 완전 파묻혀 있는데 이것이 꿀벌이라 그랬는데 와 대단하네요. 꿀벌들 수백 마리가 꽃 속에 와 희양나무가 우리 집 조경하면서 내가 지금 희양나무를 쉬어보니까 철쭉국 사이에 조경이로 해놓은 희양나무가 한 100그루가 조금 넘게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꽃이 피니까 거기에 벌꿀들이 완전 사진에는 잘 안 나오는데 벌꿀들이 웽웽 하면서 꽃 속에 완전 파묻혀 있습니다. 이렇게 철쭉꽃 옆에 희양목이 있는데 그 속에 벌꿀들이 꿀벌들이 장난이 아닙니다. 와, 꽃 속에 완전 파묻혔는데요. 여기에 철쭉꽃도 보이면서 조경이로 해놓은 희양나무에 희양목에 와 완전 놀랍니다. 벌에 놀라고 와 이것도 꽃이라고 희양목 꽃도 꽃이라고 이렇게 벌들이 몰려와 가지고는 완전 자리를 차지하면서 와 진짜로 많아요. 벌 조심. 우리 집에 벌 조심해야지 됩니다. 이렇게 조경이로 해놓은 희양목에 꿀벌들이 완전 와 성모님 앞에도 희양나무 와 그냥 완전 속에 사진으로 안 보이죠. 실제로는 퍽 속에 꿀벌들이요 웽웽웽웽 장난이 아닙니다. 와 가끔 이른 봄 되면 이렇게 벌꿀들의 잔치랍니다. 우리 집에는 꽃이 2월달서부터 피기 시작하는 꽃들이 있어갖고 2월달, 3월달, 4월달, 5월달, 6월달, 7월달, 8월달, 9월달, 10월달, 11월달 다 다릅니다. 꽃피는 시기들이. 그래서 사계절 꽃필 수 있게 꽃을 심어놨는데 지금은 이렇게 희양목에도 노란 꽃이 피었는데 벌들이 완전 잔치예요. 잔치. 이렇게 철쭉궁 옆에 희양목이로 조경을 해놓은 것 같은데 거기에 꽃이 피니 와 우리 신랑이 예쁘게 다듬어 놓은 희양목에 그림 같은 희양목에 벌꿀들이 완전 놀고 있어요. 여기는 싹들이 엄청도 많이 나네요. 희양목 싹 노란 꽃도 이쁘지만 크로커스 꽃은 더 이쁘죠. 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럽니다. 어제랑은 또 다르죠. 오늘은 더 활짝 핀 것 같아요. 와 꿀들이 참 맛있나 봐요. 꿀벌이에요. 꿀벌 서류들 그냥 앞다투어 맛있는지 앞다투어 꿀벌들이 꽃 속에 푹 빠졌습니다. 어제 달르고 오늘 달르고
이렇게. 와, 맛있나 봐요. 한 곳에 두 마리, 세 마리가 빠졌어요. 이쪽 저쪽 이러다가 와 이게 개수 씌워보면 400개예요. 딱 400송이 이렇게 피기 시작하니까 엄청 예쁘죠. 400송이 꽃이 제가 또 일부러 씌워봤답니다. 꽃이 몇 송인가 하고 크로커스 꽃 속에 푹 빠졌습니다. 요 보라, 요렇게 보라, 예쁜 보라색 400개, 400송이. 예쁘죠? 그리고 보라색은 50송이. 요것도 제가 세어봤습니다. 어제하고 또 달라요. 어제하고 오늘하고 또 달라요. 어제보다 조금 많이 핀것 같고. 요거는 금방 지기 때문에요. 이렇게 피어 있을 때 인증샷을 찍어야지 됩니다. 예쁘죠? 꽃 구경은 실컷 집에서 합니다. 축제도 안 가고 집에서 꽃 구경 실컷 합니다. 7분 영상으로 우리 집에 희양목의 꿀벌들이 홀홀 날아다니고 꿀벌 속에 푹 빠지면서 크로커스 꽃으로 마무리 합니다. 7분 영상이었습니다. 바오세미 농원에서.